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외다이들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거 밖에 이거 노숙하고 있는 애인데요. 얘들은 이제 들을 수도 없어요. 얘는 이제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얘들은 이제 월동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래 밖에 뒀는데요. 좀안 됐어요. 아, 이제 생명을 이제 마감하는 중입니다, 얘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우에는 다 마르고 이제 내년 봄 되면은 새싹이 뿌리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이쁜 모습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서리를 맞고 막 그랬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볼만해요. 아주 예뻐요. 막 지금 뭐 벌들도 아직 날아드는 거 보세요. 벌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달아나도 못하네요. 아, 추우니까 날씨가. 아, 그래, 이거 지금, 추운 날씨에 이거 밖에다리 두는데요. 좀안 됐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기약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려고요. 찍었습니다. 예, 이 능견 바위설. 지금 이렇게 막 겨울 날려고 화엽도 정리 안 해줬어요. 그냥 가만 놔둬요. 이래 봄 되면 이제, 새로도 잘 살아나니까. 이게 로슈라리아. 얘는 이제 안으로 들여야 되겠어요. 이것도 월동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하우스 안에 들르려고. 자, 바위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이제 하우스 안인데요. 이게 이제 몇 아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에스메랄다 이름도 잘 모르겠네. 에스메랄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군생 한 몸입니다. 화분도 멋있고. 요거는 웨딩 퀸이라는 애. 세상에 물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이쁘나. 프릴도 잘 잡히고 이쁩니다. 안에는 높아서 그런데요. 높아서 우리는 영상 찍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하고 오팔리나가 이렇게 큰거 얼굴이 저 안으로 둥근이 빛이 흐리대. 예. 언제 봐도 이뻐요. 동그랗게 치우려나 이렇게 조그만 자구들이 커서 밑에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라울 구독자 친구분이 하고 화분 만들어준 거 여기 심어놨더니요 한가득 됐어요. 이거 분갈이 할 때는 이러면 분갈이 여기다 못 심는데 자리가 널널하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가득 됐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또 앙코르. 너무 이쁘죠? 통통해고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요? 얘는 또 백봄. 얼굴이 7개인가 그래요. 근데 다 이뻐요. 요새는 다 이쁘죠. 우리 집 아이들은 물은 좀안 들었어요. 근데 물이 안 들어가지고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네. 이게 막 안으로 들여갖고 와서 자리 있는 대로 다 채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건을 햇빛이 잘안 들어요. 여기는 언슬로 마디바도 잘 크고 너무 예쁩니다.
이거 라울 대포면 이거는 진짜 여름 내비 맞았어요. 한 번도 안 덮어줬어요. 장마철이나 계속 비 맞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대로 있어요. 뭐 자르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거 좀 이렇게 가운데를 보니까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에. 제 장갑 더러워요 지금. 일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찍어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전 피델리오가 너무 이쁜 거 있죠.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물들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아주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기립적성 이제 끝이 이렇게 빨갛게 되네요. 또 멕시코 자이언트. 오늘 이렇게 핑크색 더 이쁘게 덜어요. 좀 있으면 더 이뻐질 거예요. 오늘 아리엔이라 아이린. 또 한국에 한번 볼까요? 뭐 지켜지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설명도 뭐 말씀도 못 드리겠네. 저는 안 보여서요. 에둘리스. 정말 이쁘죠? 환엽스, 뭐, 섬유? 깜깜해요. 여기. 오팔리나. 이거 오팔리나 군생이에요. 이쁘죠? 이것도 이제 군생을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어요. 수미 밑은 아직도 꽃 피고 있죠. 세상에. 방울복랑금은 뭐 적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봄에 가서 하려고 안 했어요. 키우고 있습니다. 오기맘네 하우스.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다 이뻐요. 또 크림썬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네. 요거는 상한가 이름이. 그리고 요건 트름소. 여기도 하나 있고. 두 개 키우고 있어요 트름소. 이쁘죠 이것도? 너무 예뻐요. 아모르 파티는 이렇게 퍼름 물도 안 들고 그래요. 우리 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